두 분 다 그만두신 지 좀 오래되긴 했으나 그럼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네. 퇴사할 때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랑 지금 그 다녔던 외항사랑 급여가 차이가 있었나요? 주변에 이제 국내 항공사 다녔던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초봉은 좀 높은 걸로 제가 외항사가 네 초봉은 그러나 외항사는 이제 이렇게 연차가 오래 가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차가 지나면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가 더 올라가 더 유리한 걸로. 그러니까 장기 근무를 원한다면 국내 항공사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니 나는 젊었을 때 좋은 경험 하고 싶어. 그러면 외항사가 또 그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티도 그랬어요. 싱가포르도 대한항공이랑 비교하면 조금 급여가 높았어요.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그 급여가 베이직. 그다음에 밀 얼라원스라고 해서 비행 수당이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외 체류비만 나와요. 비행 시간당 뭐가 나오는 건 나와요? 아니고 밀 얼라원스만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이제 하우징 얼라원스라고 해서 월세를 내게끔 보조해주는 그 비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런드리하고 트랜스포테이션까지 보너스가 600%가 고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퍼포먼스 베이스드 보너스라고 해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또 나오는 보너스가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고가에 따라서 주는 그런 네, 고가 플러스 그다음에 그 회사의 실적 회사의 실적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여가 정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근무하던 때가 IMF랑 또 이제 겹치는 시기였거든요. 급여를 싱가포르 달러로 받아요. 달러. 네. 근데 IMF가 터지면서 급여가 갑자기 두 배로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때 우리 한국 환율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버셨네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퇴사할 당시에 네. 한 달 급여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기억나요? 대충. 그 연 5천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 네네네. 제가 그만둘 때가 2002년이었으니까 지금 그 당시 네네네. 그 당시로 그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받은 네. 젊은 여성이 받기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24년을 근무했는데 마지막 제가 퇴사할 때가 이제 저는 물론 연차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진급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8천 뭐 이렇게 받았는데 연 7-8천 이렇게 받았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근무 연수가 짧은 거에 비하면 진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폭은 대한항공보다 적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그 선택이네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